네, 민법 1조 우리 조상호 변호사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세요. 민법 1조 괜찮죠? 아, 네. 우리 장 PD가 네이밍한 건데. 1조보다 2조가. 아, 2조가 낫습니다. 2조는 뭔가요? 아, 1조는 이제 그 법원을 밝히는 건데 네. 이제 우리 법이 없으면 조리라는 게 없으면 네. 신의 측이 조리 그다음에 그 상식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. 아. 그리고 2조가 뭐냐면 이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맞게 해야 된다고 아. 행위는 법률 행위 해석도 법률 네. 행위 자체도 저는 헌법 1조라고 그랬는데 네. 우리 장 PD가 근데 그건 있어요. 그러니까 예. 우리 국민들은 항상 헌법 이제 헌법이 되게 중요한 법이죠. 근데 헌법은 네. 원래 정치적인 법이에요. 아. 정치 결사체 합의에 따라 이게 뭐 내용이 정해지는 법인데 네. 그에 반해서 민법은 이제 신민법이니까 오랜 역사 속에서 사람들의 행동 방식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축적돼서 만들어지는 법입니다. 그렇습니까? 네, 그래서 법을 원래 처음 배울 때 민법부터 배웁니다. 아, 그래요? 네. 조상호의 법 철학이었나요? 네.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참 좋죠, 아주. 예. 아, 그러면 법치주의라는 것이, 아,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구나. 네. 이게 사실은 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사람들이 오랫동안 행동해왔던 방식들을 보고 어떤 상황에선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. 라는 그 답을 찾아서 이걸 규정화해 놓은 거거든요. 아. 그게 제 대표적인 게 민법입니다. 그래요. 그러니까 민법은 좀 상당히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많이 바뀌었다는 거네요. 그렇습니다. 그게 한, 그러니까 몇천 년 인류 역사, 이제 문자화된 인류 역사, 네. 활자와 함께 했던 인류 역사가 네. 축적되어 있는 법이 민법이다. 그렇게 보십니다. 그럼 민주적 법 철학에 입각해서 봤을 때 법치주의는 뭔가요? 법치주의는 사실은 그거보다는 이제 그거는 오히려 헌법적 연원에 더 가까운데 아, 왜냐면 이 법을 과연 누가 정하는 것이냐 국민이 정해야겠죠. 그렇죠. 그래서 이른바 자기구속의 원칙 자기가 스스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도 자기가 지는 것이다. 자기구속 자기 책임 원칙 이게 우리 기본 정신입니다. 통치자들이 지배할 때 법치주의 그러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저는 가끔가다 네. 윤석열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얘기할 때 네. 약간 괴리감이 느껴지는 게 그분이 생각하는 법치주의는 법조인 그중에서도 검사가 규정하고 있는 법치주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. 그거는 법치주의가 아니라 법조인주의죠. 네. 법조인주의. 네. 아, 검사 법조인주의. 그렇죠. 검사주의. 아. 네, 검찰주의 아니면 법조인주의죠. 잘못한 놈 혼내고 뭐. 그렇죠. 법치주의의 가장 기본은 우리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민주주의에 기반해야 돼요. 왜냐하면 네. 국민이 스스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규정의 구속력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국회가 정한 입법으로 그러니까 국회가 뭡니까? 국민의 대표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국회가 정한 입법으로 법이 정해졌다면 네. 그거는 국민이 간접적으로 그 법을 정하는 데 있어서 함께 참여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법의 구속력을 인정해 주는 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하시는 거 보면 네. 법을 다 무시하고 그냥 시행령으로 마음대로 만들잖아요. 그리고 법치주의를 얘기해요. 이거는 시행령 은 본인이 법에 입각해서 그 법이 위임된 범위에서만 해야 되는데 네. 위임 범위를 한참 벗어나서 마음대로 시행령을 정한다는 네. 거죠. 그 자체로 법치주의에 반하는 거죠. 법이라는 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? 그렇습니다. 예측 가능한 것이고. 그렇습니다. 아. 예측 가능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법이 결국에는 없는 사람 가진 거 없고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거든요. 아. 네. 왜냐하면 국민 모두는 뭐 이재용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. 뭐 모든 분들이 다 한 표밖에 없잖아요. 그렇죠. 그 한 표가 동일하게 행사되고 그분 그렇게 해서 뽑힌 국민의 대표가 정한 법만이 정당성을 갖는다는 거.